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안내할 맛집은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맛집의 메뉴는 너무 세뇌된 것처럼 나만 이렇게 올라있네. 일단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맛집입니다. 여기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우 놀라지 마세요. 난리 납니다 지금. 여기서 2011년, 2010년, 2009년 이게 무슨 개근상처럼 이게 뭐가 엄청 많아. 베스트 홍콩 베스트 레드페퍼 2007년, 2006년에서부터 와 지금 난리 났어요. 페이머스 코미디언. 코리아 페이머스. 하이 하이 호메이데 찬탱아. 아 질문만 외우고 대답을 뭔지 모르네. 어머 세상에. 한국말로 돼 있어. 오. 아 칠리 새우. 시전 한국 담담맨. 시전 담담맨. 페이머스. 슈림프 앤 탄탄맨. 탄탄맨,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시, 프리즈. 땡큐. 뭐야, 긴장되네. 이거 봐요. 이거 포 색깔이 고추기름 색깔이잖아요. 지금 사방에 고추가. 지금 고추 천지예요. 고추 천지. 다른 나라에서 매운맛도 어지간하면 한국의 매운맛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집은 약간 견줄 수 있을 만한 매운맛일 것 같아. 예, 오케이. 어머, 웰컴. 아, 여기다 직접. 배우는 상태에서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치 무슨 불쇼처럼 샥 이렇게 주시니까 뭔가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 매콤 스파이시. 스파이시 탄탄맨. 스찬 탄탄맨. 스파이시 스파이시 땡큐. 얘는 고추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오우. 스찬 탄탄맨 국물 먹어볼게요. 그렇게 안 매운데? 와, 이거 국물 진짜 맛있다. 이 약간 해장으로, 어우. 와, 어제 술 안 먹었는데도 없던 해장이 되네. 1년 전에 마셨던 술이 지금 해장된 느낌이에요. 장난 아닌데? 와, 면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약간 뭐랄까, 그 흐물흐물한 밀가루 면이 아니라, 보이세요? 면이 땅땅해요, 땅땅해. 면 먹을 때 우리가 그냥 씹을 때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안에 심지 있는 것처럼 둥둥둥 그래서 씹는 맛인데 약간 뭐랄까 꼬들꼬들한 것보다 더 면이 뭔가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할 맛인데? 면이 후루룩 넘어가니까 빨리 먹게 되네. 새우 먹어야 돼, 새우. 찢기더네. 엄청 커요. 와. 어머, 여러분, 저 뜨거운데 악착같이 씹은 거 보셨죠? 와. 새우가 원래 요만한 아이들도 씹을 때 탁 터지는 그 탱글탱글함이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크기가 커서 그런지 풍선 엄청 빵빵하게 불어놓은 거에다가 반을 빡 터뜨려가지고 팍 터지는
터지는 와, 얘 입안에서 장난 아니다. 그리고 근데 이 양념 되게 맛있어. 양념은 약간 마파두부 양념에 더 고추기름 같은 걸 더 넣은 듯한 이런 느낌. 아, 계속 먹게 되네. 별빛이 내린다. 와, 정말 이 새우는 죽음이 헛되지가 않았네요. 아, 저 이거 안 삼키고 그냥 이대로 잘 깨요. 어, 너무 맛있다, 진짜. 되게 혼자 먹어서 쓸쓸할 줄 알았는데 1도 안 외롭네요. 아, 이게 뭐야, 누구야? 안에 잔뜩 들었네. 어, 근데 배불렀는데 기분 나쁜 배불름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 새우 친구들이랑 탄탄면이 놀고 있어요. 그래, 잘 놀아라. 이제는 그 일특 투어의 첫 번째 코스인데요. 고메 패스라고. 와. 와. 형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From a spark and shine, shine your way. Feed the feeling in your heart. Don't conceal it, then you'll start to find. 샐러드와 스프를 드시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본식으로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또 슥 걸으시다가 디저트로 마무리를 하는 고메 패스라고 하는데요. 고메 패스의 그냥 가장 첫 번째 바로 우리 샐러드 타임인데요. 사실 이 코스가 7월 1일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또 이제 이렇게 이 코스의 시작을 또 맛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우, 맛있어.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샐러드예요. 그냥 샐러드인데 또 이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함께 먹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완세. 짬뽕을 완뽕한다고 그러거든요. 샐러드 완벽하게 먹었고요. 이번에는 이 스프인데요. 이 스프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육개장이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얼핏 들었었는데 고기에다가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서 약간의 이제 매콤함을 좀 가한 것 같고요. 육개장에다가 조금 더 달달하게 만든 그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완스. 완셀 완스. 아, 좋다. 한 2분 걸렸나요? 이 첫 번째 시작이 좋았습니다. 시작이 좋아. 본식 먹으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작이 좋아. 조용한 바닷가에 홀로 봐.
please grab. 아, 오케이. Thank you. 와. 와. 스위스 전통 음식 케제 슈니테라고 합니다. 야, 무슨 야, 이게 무슨 장승백이 아닌가요? 장승백이? 자, 안내를 살짝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어보면 우와. 어. 이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자, 일단은 냄새를. 스멜. 자. 어. 맛있다. 맛있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먹어왔던 토스트랑 굉장히 흡사한 맛인데요. 달걀 노른자가 굉장히 진해요. 진하고 이 치즈가 본토 그 본연의 맛이 굉장히 진하게 잘 묻어나와서 치즈 좀 더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들한테는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인이 들어갔나? 와인이 들어갔어요? 와인 들어갔죠? 맞죠? 저는 점점 미식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식당들 피곤해질 텐데 제가 가면 뭐 들어간지 다 알아맞힙니다. 이렇게 되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싹 해서 버터를 또 한번 떠서 위에다가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고소함의 최고봉. 제가 말씀드렸죠? 일특 투어. 최고가 아니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다. 보여드리지 않겠다 약속한 것처럼 보세요. 이게 따뜻해서 지금 버터가 녹고 있어요, 여기서. 자. 그래, 이 맛이야. 이거 언제 먹어야 돼? 완토, 완토. 아, your second course, the plum is special with the rosy. 자, 이거는 감자전, 우리나라 말로 쉽게 감자전인데 이곳에서는 레시라고 불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처럼 많이 또 드신다고 하는데요. 이건 맛이 똑같다. 똑같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살짝 좀 비슷한 느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 죄송합니다. 한국에도 감자전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네. 저 먹는 거 좀 지켜봐 주세요. 네.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이거 닭요리.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 닭가슴살 자체가 워낙 퍽퍽할 수가 있는데 이 겨자 크림 소스를 만들어서 달콤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약간의 시큼함도 있거든요. 그 맛으로 이 퍽퍽함을 또 함께 또 감싸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어야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같이. 네네네. 야, 이렇게 먹으면 보는 사람은 더 미치죠. 당근, 감자, 닭가슴살. 즐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 네, 일단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딤섬집에서 도전을 4개나 받았어요. 현주엽 씨의 신화를 제가 좀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집은 정말 비주얼 깡패로 여러분 기대하세요. 바로 요겁니다! 오직 홍콩에서만 즐길 수 있는 바로 그 핫한 메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짜자잔! 과연 이 아이스크림이
제가 찾는 아이스크림이 맞을지. 보라색 아니고. 거기서 왜 메뉴판에 없어? 어? 어? 잠깐만. 나 이거 잘못 왔어? 어? 이거 없어요? 이거? Yes, this one. 아, 이거예요? 오. 아. 그래, 그러면 이거 this one 이거 줘요. 예, 네, 플리즈. 저거는 일반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어머. 그냥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금박지를 이렇게 다 감쌌어요. 오, 대박. 오, 대박이다. 아, 근데 이거 먹기 되게 아깝다. 일단 근데 맛이 있을지가 모르겠네. 금 남아있어요? 응.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옛날에는 금리 빠른 애들이 부자라고 했다고. 아니 어쨌거나 맛이 일단은 금 자체는 맛에 영향을 안 주고요. 금가루 때문에도 유명한데 내가 봤을 때 더 유명해진 거는 이 안에 이 소프트 콘 맛인 것 같아요. 고소함과 일단 소프트 자체가 부드럽긴 한데 아니야 이거는 그 부드러움의 끝자락에 끝났는 줄 알았는데 살짝 이게 헤집어 보니까 그 부드러움이 또 있었어. 이 안에 장기가 하나 되는 맛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목젖이 코팅되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맛있다. 이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가격은 14000이에요. 14,000원. 살면서 한번 먹어볼 맛이기는 해요. 왜냐면 이런 소프트콘 맛이 저는 한국에서는 좀 못 먹어봤거든요. 홍콩 오시는 분들이라면 뭐 숙소가 좀 멀다 한들 이거 드시러 오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